대한예술계장로회 합신총회가 107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친구들교회 김만영 목사를 선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합신총회 소식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술계장로회 합신 제107회 총회가 20일 중계 충성교회 별내 캠퍼스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와 성찬식에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한 임원선거에서 현 부총회장인 김만영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김신임 총회장은 합신 공동체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와 인재 개발 등에 주력하며 기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신은 계속해서 개혁할 거고요.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또 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교회상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본질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에는 온유한교회 변세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염광교회 김재곤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런 합신은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합신의 미래 파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예장합신 제107회 총회는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청원 등 건의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